네, 김승호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연일 바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윤수원입니다. 네. 예. 지금 내일 모레죠? 10월 2일입니까? 그죠? 내일 10월 2일입니다. 네. 10월 2일날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에 김영철 청문회 때좀 핵심 증인들이 네. 빠져갖고, 약간 좀 그랬는데. 이날은 어떻습니까? 좀 핵심 증인들이 좀 나오겠죠? 어떻게 지금 예상하십니까? 지금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네. 그리고 박상현 검사. 박상용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가 아마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네. 예,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덩달아서 안부수 전 아태 평화교류협의 회장, 예, 중인가 저쪽 검찰의 회의에 의해서 거짓 조작 진술했다는 사람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네. 예, 다만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출석할 하겠다고 밝히신 분들도 아, 많아서 그래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증인신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한 30여 분이 아마 그 채택됐죠? 네. 아, 34명입니다. 전 네.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인물이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화영 그렇습니다. 전 부지사는 이제 그 교도소에서 오겠죠?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배우자이신 백정화 네. 사모, 네. 그다음에 전 경기도 평화국장 신명섭 씨. 백정화 여사도 나오신다 그래요? 예, 나오시는 걸 알고 아, 있습니다. 좀 그래요? 부담은 되시는데, 좀 부담 되시겠지, 예, 아무래도. 부부가 아무래도 같이 계시는 거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나오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글쎄요, 10월 1일 날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예, 지켜봐야 될것 그리고 같습니다. 신영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나오나요? 예, 신명섭이고요. 신명섭. 네, 전 경기도 평화국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신명섭 국장이 나오면 어떤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다 조작과 회유에 네. 예, 대상이 됐던 분들인데, 예,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도 이제 그 보도에 나왔지만, 네. 예, 7월 12일 날 이제 본인의 변호사에게 예, 그 회유당한 거에 대한 답답한 심경, 예, 그걸 갖다가 토로했더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검찰은 7월 12일 이후에 뭐 민주당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회유를 했다. 예, 근데 이제 백정화 사모님이 네. 이화영 정신 차려. 뭐 그게 말한 뒤부터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회유를 한 거다. 네. 진실을 말하는 이화영 부지사를 그렇게 검찰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그 7월 12일 날 이화영 부지사와 변호인의 접견 기록이 나오지 아, 않았습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그때부터 검찰이 너무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접견 기록들이 다 녹취록으로 나와서 네. 예,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네. 지금 뭐 회유와 압박을 당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허허허. 예, 그런 분들이 10월 2일 나와서 진실을 밝힌다면 네. 검찰의 회유라든가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국민들께서 좀 확실하게 예, 정말 직접 보시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연어회 사건인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영철 부부장 검사 팀이 회유하고 협박한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나와서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김성태 안부수 3명이서 같이 일종의 진술 세미나, 예, 모의 위증 서로 입을 맞췄다는 걸 했다라고 이제 진실 양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 그렇게 3명이서 모인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출정한 게 없다라고 이제 그 일부 출정 기록을 냈다가 네. 예, 지금 이제 언론 드디어 출정 기록을 확보한 것에 따르면 26번 최소 네. 26번 그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세 분이 예. 동시에 이제 수원구치소에서 검찰로 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 검찰의 변명이 하나 둘씩 다 거짓말이었다라가 거짓말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 차례차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 아마 예. 10월 2일날 그동안 뭐 민주당 또 조국 혁신당에서 그 뭐야 드디어 이것이 거짓말, 검찰의 거짓말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 증거라든가 의혹을 네. 확실하게 그 국민 앞에 밝힐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연어회 사건, 특히 이제 안부수까지 이제 말씀, 이건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쌍방울 사건, 이제 검찰에서 쌍방울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네. 뭐 등을 수사할 때 예. 제가 그때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는데 네. 그 상황을 살펴보니 사실은 쌍방울 거는 정말로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관계없고 글쎄 말이에요. 예, 김성태 회장이 정말 주가 조작을 위해서 예, 했던 것이다라는 것이 네. 여러 상황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설마 이거를 기소를 할까?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네. 사실은 검찰도 사실은 쌍방울 이건으로 건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뭐죠? 변호사비 대납. 아, 맞아요. 예, 그걸로 이제 수사를 했다가 그 변호사비 대납했다는 것의 중심도 그 이남석 변호사라고 네. 윤석열 사단의 그 특수부 출신 그 사람이었고 이재명 대표님의 그 변호사 대납하고 전혀 상관없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게 밝혀져서 이거는 그냥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네. 예, 그 대북 송금 주가 예,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을 예,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납 비용으로 네, 그렇게 조작한 것에 대해서 정말 뭐 법조인으로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정말. 예. 그럼 10월 2일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다른 증인들에 의해서 폭로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때 아마 이번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취재한 봉지욱 기자도 아, 봉지욱 기자도 나오고요. 출석을 하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쌍방울 운영진 중에 그래도 좀그 뭐랄까요? 뭐 표현을 따르면 공부하시고 네. 회사를 기업을 운영해 보셨던 분도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오. 양반이 이제 쌍방울 다른 임직원 네. 과는 다르게 또 오.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어떤 회사였고, 어떻게 주가 조작을 해왔고, 어떻게 권력층과 결합되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대북 관계는 이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지겠네요. 그런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좀 나와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쌍방울의 임직원 임원들은 대부분 김성태 씨와 함께 그 쌍방울 들어온 사람들인데 네. 사실 김성태 씨가 이제 원래는 조폭 출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채업하고 그다음에 게임업 불법 게임업에서 돈번 사람인데 네. 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사실 이제 뭐 서툴거나 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분이 정말 그런 기업을 경영해 왔던 분이 예, 뭔가 검찰에서도 진실을 말했고요.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다. 네. 쌍방울 이 건은 사실은 그 주가 부양을 위한 네. 수단이었다라고 일부 말씀하신 분이 법정에서 네. 예, 우리 국회의 청문회에도 나와서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법사위 간사신데 많은 이러한 그 어레인지라든가 조율을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주목할 만한 증인은 누구 좀뭐 공개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언론에? 사실 좀 그래서 조심스럽긴 조심스럽죠. 한데요. 예. 나노스 관련된 사람들, 아, 그다음에 필리핀, 네. 그때 이제 회의할 때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변론했던 김광민, 김현철 변호사, 아, 그두분 변호사도 나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분들은 참고인 자격이겠죠? 아,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본인들도 좀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래서 예, 증인으로 나오실 거고요. 네. 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70만 불,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국제대회인가? 거기서 우리가 리오롬을 만나서 70만 불을 줬다라고 했는데, 그게 검찰이 기소, 하나의 그 기소장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공소장에도. 근데 그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필리핀에 온 적이 없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네, 리스트에도 없고 네. 리오남이 이제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네. 거기에 왔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리오남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김성태 회장도 원래 100만 불을 주려고 했다가 예.
고정 비용인가요? 뭐, 그, 호텔 비용 좀 빼고, 쓰고 나서 30만 불 쓰고, 70만 불 줬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제보자 중에는 그게, 사실은 그 김성태 회장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네. 예, 카지노를 했던 돈이다라는 진술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네. 10월 2일 날, 예, 좀 이렇게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건, 그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70만 불, 100만, 뭐, 70만 불 줬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일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돈을 줬다는 장소, 시간, 또 대상자, 또 금액, 이런 것들이 일관돼야 되는데, 네. 김성태 전 회장 진술에는 이런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하하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죄가 나와서는 안될 것인데, 예, 네. 수원지법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예, 좀 답답하고요. 네. 다만, 2심에서는 좀, 2심 재판부는 지금 변호인들의 어떤 변론을, 예. 좀 경청하고 있고, 뭔가, 예,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 그래요? 예. 저, 그런 얘기를 우리 변호사들이, 예, 해 주셔서, 네. 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가 바뀌었습니까? 예, 2심이니까 다행히, 아, 당연히 그런가요? 판사는 아, 바뀌었고요. 그런가요? 예. 수원고등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는데요. 네. 고등법원 참판사들도 의문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의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 느낌에, 2심 판사는 뭔가 틀리다. 네. 예, 뭔가 좀, 예, 피고인이라든가 변호인의 네. 변론을, 예, 경청하신다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합니다. 이재명 대표만 따로 기소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또 1심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도 바뀌었습니까? 신, 뭔가. 판사는 신진호 판사인데요. 네, 그대로예요. 판사는 예 아직 안 바뀌었고요.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 기피 신청도 할수 있다라고 들었고요. 네. 네, 사실은 이게 검찰에서 쪼개기 기소를 한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가 기초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기소를 하고 그다음 한꺼번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이화영 부지사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만 쪼개기 기소하고 그래서 유죄가 나오니까 네.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도 또 기소하고 네. 이게 송민경 부부장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아주 전형적인 그 인권 탄압, 공소권 남용의 사례고요. 네. 네네, 송민경 부부장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이랄까 그런 거 갖다가 꼭 물어야 됩니다. 그, 지금 이 오늘, 내일 모레 열리는 탄핵 청문회를 두고서 수원지검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의원님? 방탄하기 위한 네. 예, 그런 뭐 보복 그렇죠. 행위다라고 예.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더 수사할 게더 남아 있나요? 방탄할 게 지금 남아 있을까요? 네. 예, 수년간 그렇게 탈탈 털고 예. 예, 그다음에 증인들마저도 400 몇십 명을 신청한 검찰이 더 수사할 게 남았다는 건지 네. 예, 방탄할 대상 거리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검찰이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네. 아주 가장 심하게 남용하고 네.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도 법에 의해서 또 네. 국민이 원하, 그, 부여한 원래 그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지. 네.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검찰에서 본인들의 행위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여서, 네. 예, 이건 좀 물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요사안 한번 우리 10월 2일 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청문회를 좀 보도록 하고요. 그 얼마 전에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에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인가요? 요를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요사안 좀 의원님 좀 짚어주시죠. 네. 진짜, 사실은 이제 이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네. 사실은 세봤자 벌금 300만 글쎄 원이나 말이에요. 벌금 500만 원, 예, 아니면 뭐 벌금 150만 원, 뭐, 이 정도로 하는 게 양형 기준이고 상례인데, 네. 예, 지금 뭐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이고요. 네. 예, 그 배경에는 또 이게 유죄로 만일 나오는 경우에 그 대선 자금 400억 원이 넘는 보존된 대선 자금을 민주당이 다
글쎄 말이에요. 안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정당, 그다음에 제1야당을 완전히 그냥 파산시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소되어서도 안 될, 대상이죠.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에 사실이죠.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이라면 이제 본인의 경력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또 본인의 행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허위임을 이유로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느냐라고 하는 주관적 인식, 인식에 대해서 기소를 한 거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김문기와 뭐 친교를 나눴던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뭐 교류 행위를 뭐 거짓말을 했다. 뭐 이렇게 또 바꾸지 않습니까? 교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근데 반면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본인이 여러 차례 밝힌 모든 말에 대해서 얼마나 허위가 많았습니까? 또 뭐, 맞습니다. 요새 뭐, 김건희 여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라든가, 최은순 장모가 어느 누구에게도 10원 한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 하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와 같은 기준이라면 기소를 했어야죠.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면 징역 5년을 구형했어야죠. 근데 이제 사법이라는 게 정말 어느 국민의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글쎄 아니겠습니까? 말이에요, 님. 사회적 지위라든가 사회적 생명, 또그 가족들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첫 번째가 무조건 공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최소한도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행사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이 완전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악에 받쳐서, 완전히 그냥 그 이성을 상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악에 받쳐서 이성을 상실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제헌 헌법자들이 원했던 수사, 기소, 분리된, 기소, 그다음에 공소권만을 가진, 그런 공소청을 새로 바꾸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의원님, 11월 16일 날 1심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저한테, 제가 법조인도 아닌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될것 같아? 저는 무죄가 될 거로 확신을 하고요. 그래요? 다만 판사들 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 근데 신준우 판사같이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 가끔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 판사가, 그렇게 본인만의 독단적인 왜곡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건 검사의 기소의 부당성, 불법성과 또 진실을 계속 저희가 뭐 국회에서도 또뭐 우리 당에서도 또 그렇죠. 국민 여론에서도 또 우리 이용하 교수님과 같은 이런 유튜브에서도 계속 그 부당성을 알려서 국민의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면 어느 판사라도 그런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막 자기 혼자 독단적인 왜곡된 판결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디 결혼식에 갔다 하는 변호인들을 만났는데, 변호사들을. 이번 재판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군요. 아닌가요? 의원님이 더 정보가 많으실 텐데. 저도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거기서 유죄나 무죄가 나올 경우에 그 정치적 파급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어마어마할 것이다. 유죄건 무죄건 간에요. 그죠? 예컨대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금 공천 개입이라든가 당무 개입, 그다음에 이제 그뭐 디올백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분야가 거기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말몇 마리 받았다 그래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다음에 연설문 좀 고쳐줬다
있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네. 김건희 여사의 이그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은 그거보다 몇배 이상의, 그렇죠.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예, 그런 행위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예컨대 수사, 그 기소가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예,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덮여지고, 네,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예, 아마 보수 언론에서는 그쪽으로 집중을 할 텐데, 몰고 나가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특검이라든가, 그런 목소리가 조금 묻힐까봐, 네. 그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인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결한다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그럼 이제 대통령이 내일 정도에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렇게 되나요? 아, 내일 공휴일이니까 안 할. 내일은, 네네네, 휴일이라서 아마 목요일쯤, 아니, 10월 2일이죠? 네, 10월 10월 2일 날. 2일이나 10월 4일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 지금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은 이제 지난 법사위에서 네. 공천 개입까지, 네. 그리고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조작까지 예. 다 포함시켜서 네. 또그 수사진들도 아주 그잘 진영을 짜줬고요. 그래요. 예, 또그 수사 기간도 충분하게, 예, 수사 기간도 한 30일 더 연장을 시켜줘서 네. 그 하나하나가 정말 한 나라를 정말 그 뒤흔들 만한 그런 행위들인데요. 불법 행위들인데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엎어버린다고 하니까,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분노가 좀 치밀어 오르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또 재의결도 해야 되고, 예. 예, 재의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드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다음 공천 개입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을 꼭 특검에 올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10월에도 또 노력을 할 거고요. 다행히 이제 10월 10일 날 이제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 지금 그 선거법이라든가 등등 관련해서 저기 뭐야, 검찰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16명, 네. 지금까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을 5명 기소했다라고 오늘 보도를 아, 보았는데요. 그래요? 총선 관련해서요? 네네네네. 사실은 이제 숫자를 비슷하게 맞추는 게 지금까지 상례였는데, 네. 예, 무조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16명을 갖다 기소를 했고요. 그래요? 예,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5명밖에 기소를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다 특검법을 막기 위한, 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앞으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 기소를 많이 할 겁니다. 할 거고, 예,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고, 네. 예, 그렇게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민들 관심은 이탈표가 나오느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렇습니다. 8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시기는 언제냐. 이런 점이 가장 근데 뭐 그게 가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 네, 살기 위해서는. 예, 의원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아무튼 보세요? 네. 10월 10일 이후로는 네. 뭔가 좀 행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 국내 의원님들 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여쭤봐도 네. 본인들도 너무 힘들다고. 예, 그 다음에 뭐 정말 당이 어떻게, 예, 지금 가는지 모르겠다. 예, 좀 불만이 많거나 한숨을 쉬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선거법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 그 이후에 국민의힘 태도가 바뀔 거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금 더 네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설명하셨습니다만, 네. 아니, 지금 이제 총선 관련된 선거법 위반으로 네. 고소고발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10월 10일이 지나면 이제 네.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 아. 이상 기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한다 이거죠? 예, 그럼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심을 하고 자기들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총선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경상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부정적인 여론이 많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방선거에서도 지면
그 후에 이제 총선에 본인들도 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라든가 예,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네.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월 11일까지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좀 지지군들이 조용히 있다가, 그죠? 그게 끝나가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해석이신 거네요, 네, 결국.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이런 문제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그 지난 법사위에서인가요? 법 왜곡죄, 검사 평가 강화법, 수사 지연 방지법 등을 상정했죠, 이 민주당 네, 의원들. 그렇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오, 지금 검찰의 이런 행태들을 보고, 네. 야, 이래선 안 되겠다라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들인데요. 네. 예, 근데 이제 범죄가 있는 걸 알고도 기소를 안한 경우에, 네. 혹은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고도 네. 조작해서 기소를 한 그런 그 검사나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예. 공소시효 적용을 안 받고 네. 반드시 예, 언제든 고소고발을 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 그런 법. 그러니까 그게 법 왜곡죄인데요. 예, 그걸 지금 법안 1소위에서 논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사 평가 강화법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 검사들이 기소만 해놓고 나중에 무죄 나오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 나온 경우에 그 검사에 대해서는 뭐 수사 파트를 못 맡게 한다든가, 예, 어떤 징계를 갖다 갈수 있는, 예, 검사 평가를 갖다 강화하는 법안들. 그다음에 수사 지원 방지법이라고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왜 인디언 기우제의식 수사라고 해서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그런 지금 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컨대 뭐 3개월 동안 했는데 안 나오면은 예 피의자에게 어떤 걸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밝힌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또 3개월 더 하려면 또뭐 어떤 그 허가를 얻어야 된다라든가 그래서 6개월 지나도 안 나온 경우에는 수사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중단하게끔 하는 예 그런 수사 지연 방지법을 이게 사실 법률안은 아니고요 형사소송법에 그런 그 내용을 담아서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건 표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0월 7일부터 국감이 진행되나요? 의원님, 그렇게 됩니까? 10월 7일입니다. 자, 그 국감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에서 TF팀까지 꾸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폭로되고, 문제 제기되고, 노출되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이런 수사권을 갖고 장난을 쳤는지 예,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감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덮어주느냐고 정신이 없었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증인들을 많이 채택을 안 했는데 이번 국감은 예컨대 김건희 여사 불법행위에 관련된 증인들을 많이 채택을 하는 국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명신가요? 명태균. 예,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삼부토건 주가조작 증인들도 채택을 했습니다.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호. 근데 예전에는 안 나오면 저희가 형사 고발만 했었는데 국정감사는 동행명령장이라고 해서 속된 말로 좀 잡으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국감은 그런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예, 같이 끌고 올수 있는 그런 국감으로 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 국감보다도 되게 좀 다이나믹하고 예,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국민들의 응원도 필요한 지지도 필요한 그런 국감이라고 보여집니다. 김건희 씨도 증인 채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나오겠죠. 한남동 관저로 이제 국회에 있는, 동행명령장을 갖고 또 가야죠. 지난번에도 한남동 관저 갔다가 그 비가
하늘마저도 분대했는지 엄청난 폭우가 소나기가 내려져서 네, 기억납니다. 저희가 비만 쫄딱맞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동행명령장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네. 동행명령장 불응하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처벌조항이 어떤 겁니까? 그럼 그거는? 동행명령장이 불응한 경우에는 네. 뭐 정당한 사유 이런 거 필요 없이 예. 그냥 처벌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이거는 뭐 거의 처벌받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아, 김건희 그래요. 여사도. 예. 그 명태균이라든가 이종호라든가 기타 등등 하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예, 저희가 많이 잡으러 다녀야 될것 그러네요. 김승호님 이제 잡으러 다니는 국회 경찰관이 돼야겠구나. 같습니다. 예. 예, 국회 행정실 사람들이 원래 가서 집행을 하는데요.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가야 더 그렇겠네요. 힘이 실릴 테니까요.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예, 아무튼 많으십니다. 저희 법사위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에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유영하 교수님 네. 유튜브처럼 네. 예, 진실을 밝히는 곳에 네. 많이 좀 구독도 해주시고 네. 네, 시청도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바쁘신데. 예.